하이. 안녕.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달달한 하루 보내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저만 혼자 한게 아니죠. 안녕히 계세요. 뽀뽀 갈겨 아예. 아쉽네요. 뽀뽀 하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야, 나뭘 어떡하냐, 이거. 아니, 뭐냐? 옆에 웅복이 형이 있어요. 근데 다른 방에 있어. 안녕.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좀더 특별하게 아, 특별한. 이제 저희가 뽀뽀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 오늘 뽀뽀하는 건가요? 특별하게 뽀뽀를! 이제 이름에 걸맞게, 발렌타인데이 이름에 걸맞게 뽀뽀지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드디어 오늘 뽀뽀를 하는 건가요? 아니 안 돼. 뽀뽀진데 영재에게 안 돼, 안 돼. 한 번만 해줘요. 안 돼. 볼. 안 돼. 볼에다가. 아니, 아, 맞네. 볼에다가 하면 뺨이 되는구나. 어, 그치, 그치. 이걸로 만족할게, 오늘. 자, 뺨 안녕하세요. 안 되니까. 한지성 잘생겼대. 내가 특별히 형 이렇게 칭찬글 읽어줬다. 아, 야, 고맙다. 야, 너 정말 아주 굉장한 아이로구나. 기다려, 나도 분명히 봐야겠어, 지금. 뽀뽀 갈겨. 뽀뽀 갈겨! 안 돼, 안 돼. 뭔 뽀뽀야. 아, 왜? 안 돼, 안 돼. 뽀뽀 갈겨. 한지성 때문에 당뇨 걸리겠네요. 어쩌시거죠? 뭐죠? 제 방송인가요? 제 방송인가요?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 형 옷, 형 옷 뭐니? 이거 분홍색 옷입니다. 뭐라고 하냐 이거 옷 어디가 될까 이거. 아, 형 발렌타인데이라서 분홍색 입고 온 거. 아, 그쵸. 오늘 있네. 맞아요. 오늘 발렌타인데이라서 우리 스테이가 좋아할 만한 핑크색으로. 와, 한지성 잘생김. 제가 보는 모니터에서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 콩깍지가 씌인 것 아, 같은데. 형, 그렇게 현실적이게 대답하지 말라고. 아, 오케이. 오늘은 F 해야 돼? 어, 오늘은 F 가는 거야. 고마워요. 공감을 해주란 말이야. 잠깐만, 둘이서만 뽀뽀하지 말고 스테이에게도 뽀뽀해주라. 하나 둘. 아, 이거 말고. 잠시만, 이게 머리가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정리가 안 될 때는 한번 헤드뱅잉을 한 4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하면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가 이제 도넛을 사왔어요. 아, 네. 아, 예. 아, 예. 저희가 제가 도넛을 사왔어요. 너가? 초코도넛. 뭐 아, 내가 영수증이라도 보여줄까? 네, 오늘 저희가 발렌타인데이라서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브이라이브를 진행하는데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준비해 오고 싶었는데 사실 초콜릿만 먹으면 너무 달아요. 아? 그래가지고 어때? 그거 보여주기로 했잖아. 우, 잠시만. 그러니까 이제 도넛을 사왔어요. 저희가 초콜릿 도넛을 사왔는데 그니까 제가 그 너튜브에서 봤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올려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까 이거 키기 전에 이거 야 이거 한번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신세대인 걸 증명하자 했는데 어김없이 찢어버렸네요. 아, 우리 요즘 애들 되긴 그렇다. 아유,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 그러니까. 아, 그래도 힘들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초콜릿만 있는 도넛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지성아 초콜릿 받았니? 직접 샀습니다. 네.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멤버들끼리 주기도 조금 이상해요. 초콜릿 학창시절에 한 번도 안 받아봤지. 너 학창시절이 있었구나. 너? 아, 초콜릿 진짜 오랜만이다. 짠. 내가 초코 잘 안 먹는데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니까. 맛있다. 맛있어. 칠에 아, 여기가 있나? 아기 빵이 빵 먹방. 아이고. 동족 포식이 현장입니다.
오빠들 나랑 결혼하자니까 한 명만 골라. 오빠 오빠들이라고 하면 우리 둘 다 결혼하자는 거잖아. 한 명만 골라. 그때 한 명만 고르란 말이야. 맞아. 한 명만 골라. 야, 우리 그렇게 쉽지 않다. 정윤아 폰케이스 또 샀어? 폰케이스 또 샀어? 네, 샀습니다. 귀엽더라고요. 귀엽지. 몇 번을 받고? 나 케이스가 되게 많아. 그래서 여러 개 막 돌렸어. 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진짜 이 케이스 진짜 폰 살 때부터 이 케이스 계속 쓰고 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폰케이스를 왜 샀냐면 야 왜? 야 내가 산 것도 아니야. 현진이가 갖고 있었어. 뭐 현진이가 이제 내가 이거 폰을 샀는데 폰케이스가 없는 거야. 뭐 사지 하다가 일단 내 거 쓸래 해가지고 내가 안 쓰는 거 있는데 해가지고 그래 그거 쓸게 하고 그때부터 이거 쓰고 있는 거야. 바꿀 생각은 있어? 아니 모든 모든 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안 돼. 아직 실용성 있잖아. TV 텔레비전만 잘 나오면 되지. 냉장고 냉장 기능만 잘 나오면 되지. 그치. 컴퓨터 인터넷만 잘 되면 되지. 응? 그것도 거치 잘 되고 폰 떨어져도 안 떨어지고. 내가 소유욕이 강하네. 응? 내가 소유욕이 강하네. 왜? 응? 케이스가 엄청 많거든. 아 그러니까 너 케이스 진짜 많잖아. 케이스 여러 개 막. 오빠들 왜 이렇게 늙어 보여요? 야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야 임마. 임마.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나이 대봐라. 네가 우리 나이 대봐 임마. 죄송합니다. 소리치나 이런 거. 근데 진짜 웃긴 게 한지성 실무 미남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별로라는 거. 여러분 제가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봤어요 이제 얘들이 하니가 생각보다 진짜 잘생겼네. 하니가 생각보다 진짜 잘생겼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뭐 했는데 확실히 실물이 더 잘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좋은 거야. 그치 좋은 거지. 나도 되게 실물이 낫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야 우리 스트레이트는 다 실물파야. 좀 마음이 아프네 근데. 얘들아 카메라 좀 내려주지. 카메라 조금 내릴까? 그래. 아 어디가? 어디가? 진짜 실물이 낫냐고요? 아 그거는 저희 입으로 말하긴 좀 그래요. 진짜 실물이 낫냐 물어보길래 사실 오늘 저도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이게 실물파가 맞나 생각했어요. 그건 나도 그걸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 아 정말 실물이 낫다고? 야, 진짜, 진짜 웃긴 게 그래서 실물 보고 입덕했어요. 혹시 직접 봐야 돼. 직접 봐야 돼. 직접 보고 판단해야 돼. 스티즈가 준 초콜릿 먹고 있어. 아 맞아. 저희가 또 팬미팅 끝나고 막 초콜릿 줬잖아요. 응 맞아. 아 그거 맛있게 먹고 있다니까 기분 좋네. 그거 오늘 그러니까 가서 바로 먹으면 이게 약간 무드가 없으니까 이제 딱 발렌타인 되고 이제 딱. 해가지고 딱 하면 딱 스키즈에 사 꽤나 F 같았어. 약간 감성이 있었어. 나는 이시가 생각했어. 우리 전부 다 생각했어. 아니 이게 MBTI가 진짜 과학이야. 저희가 어제 대기실에서 MBTI 막 유형들을 엄청 찾아봤어요. 네. MBTI를 했는데 진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똑같아 진짜로. 그 ISTP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아 진짜? 가 있는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그거 많이 영혼 없어 보인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듣고. 와 그게 너무 웃겼어. ISFJ는 에어린이다 이 말이 너무 웃겼어. 너무 웃는 것 같아. 근데 나 창빈이 형 MBTI 얘기할 때가 제일 웃겼어. 아 너무 똑같았어. 진짜 그래요. 너무 똑같았어. 누가 ESTP를 칭찬하는데 밤마다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 말이 너무 웃겼어.
음료는 뭐야? 콜라야? 아니요,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ISTP 무뚝뚝한 소리 많이 듣는데. 아, 저 사실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는 안 무뚝뚝한데. 아, 맞아. 맞아. 안 친한 사람한테는 진짜 딱 그게 있어요. 그냥 선이 선이 좀 있어. 친절하게는 하는 게 당연히 예의니까 그렇긴 하는데 그 이상으로 뭘 안 물어. 맞아 맞아. 그거 있어.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연락처를 먼저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봐요. 내 MBTI 맞춰봐. 어? 네? 네? 어? 나 그거 봤어. 형이 그 뭐지 그 뭐지 팬이 이렇게 팬 미팅에서 한지성 결혼하자 이거 있었잖아. 근데 형이 그 말하는 거 들었어. 아, 한지성 결혼하자. 아,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결혼을 못할 것 같은 추석.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 엄마가 이걸 들었어요. 이걸 듣고 저한테 톡이 왔는데 뭐라고 했었지? 그게 너무 웃겼어. 아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 오늘도 고생했어. 그리고 오늘 청혼 거절한 거 잘했어. 정말 진짜. 네. 아, 다행이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걸 안 봐서. 사실. 네. 이제 어제 같은 이제 초콜릿 팩토리에서 일단 하다 보면 누가 왔는지 사실 잊어버려요. 이제 그 무대란 그런 걸 집중하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그것도 서슴없이 하다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 쯤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좀 조명이 꺼졌을 때.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엄마랑 비슷한 분 연락이 오셔서 그때부터 맞다 엄마가 했었지 하고 그 다음부터 뭔가 낭낭거리는 걸 못하겠나 봐. 맞아. 그게 확실히 있어. 나는 이틀 다 가족이 다 왔거든. 뭔가 되게 부끄러운 거야. 다른 날보다. 와, 왜 이렇게 못하겠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 내가 긴장한 것도 있었는데 가족이 오니까 더 긴장되더라고. 더 떨리더라. 역시 안 되겠다. 한지성 친형을 노려야겠구나. 내 아들의 비즈니스를. 아니에요. 전 그때는 진심이라고요, 스테이한테. 스테이한테 애교 부리는 거나 이게 표현은 진심인데, 그러니까 가족 앞에서 그렇게는 조금 아. 부끄러워요. 내가 진짜 무뚝뚝한데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바지 찢을 때 안 오셔서 다행이야. 바지 찢을 때 오셨습니다. 이틀 다 와서 이제 오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바지는 괜찮아? 연락 오셨어요. 예,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바지 찢을 때도 왔습니다. 스테이들을 사랑한다고 소나트를 좀 소나트. 콜베 또 해달라고요? 콜베. 아, 이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스테이가 그거. 진짜 많이 좋아하더라. 스테이가 역시. 이런 반전 매력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 일단 우리가 언제 이런 섹시한 곡을 해보겠어. 그치, 우리 되게 애기애기한데. 맞아. 딱 봐도 약간 얼굴이 10대 같잖아. 맞아.
나 아직 고등학생 같지 않아? 근데 너 진짜 20대 같다 이제. 야 자세히 본 것도 이게 오랜만이거든? 야 진짜 자세히 본 거 오랜만이야. 아니, 나 요즘 근데 젊어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아니 그니까 그게 뭔 뜻인 줄 알아? 나 한번 확 갔었는데 다 돌아왔다는 거야. 그니까 야 얘라 아 근데 너 진짜 아 20대 같다. 어른 같다. 어른 같아. 옛날에 아 옛날이 아니구나. 작년까지만 해.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숙소가 달라졌잖아요. 숙소가 달라지니까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마주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가끔 놀러 오긴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마음이 아프네. 그래 엄마가 막 내 언제지 데뷔 초 때 사진 보고 있는 거야. 아 이때 이뻤네 이러면서 그냥 딱 나보고. 엄마 이때가 더 나아야 하니까. 아 이때랑 지금이랑 뭐 느낌은 많이 다르지. 안 이쁘다고는 안 하더라. 그러긴 해. 어. 우리 엄마도 그래. 아가빵은 아기야. 지성아 팬미팅에서 한 고백도 해줘. 제가 무슨 고백을 했었죠? 형 고백했었나? 어? 어? 뭐였지? 무슨 고백하긴 했었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좋아해? 그 우리 그때 첫 게임 때 한 고백했었는데. 아 엉엉 울면서 한 거 그거. 아 근데 제가 과장돼서 이렇게 하긴 한데 네. 진짜 제가 실제로 보면 약간 꺽꺽거리면서 울어가지고. 아까 이 정도 아닌데. 약간 이 정도로 울어가지고 사실 우는 걸 약간 별로 약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나도 울면 되게 못났는데 약간 이렇게 나요. 아이고 우리 애기보 아 나 그런 적이 있어.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창빈이 형 이제 내가 알 거야. 내가 녹음실을 이제 4시인가 그때쯤 가기로 했었는데 내가 까먹고 한 4시 20분에 언제잖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형은 화낸 게 아니었어. 맞아. 빨리 와. 이거였는데 내가 그때 너무 약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진 거야. 그래서 아. 나한테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 얘가 갔어. 가는데 이제 창빈이 형이 디렉을 보고 있었어. 날 보더니 이제 네가 와서 봐. 근데 그 형은 화낼 요도가 아니고 그냥 힘들었던 거야. 알지? 뭐 느낌인지 알지? 뭔 느낌인지 알아. 딱 그 창빈이 형 힘들 때 나오는 그 텐션이 뭔지 알아. 내가 빨리 와서 봐. 그래가지고 알았어. 근데 그게 막 서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엔지니어 형이 있잖아. 엔지니어 그쪽에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울었어. 근데 창빈이 형 너 왜 울어? 이러니까 아직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울고 이게 끝났어. 근데 이제 엔지니어 형이 와 아 이게 그때 직원분들도 한 명 계시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A&R팀 직원분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따로 나중에 들은 건데 20대가 저렇게 우는 거 처음 본다. 얼마나 이상이 울었어. 아 진짜 내가 그 5살짜리 애도 오늘 이렇게 하는 거 같지? 그렇게 온단 말이야. 약간 흑흑흑 이렇게 오는. 약간 억울하고 약간 마음이 약간 상해서 울면 그렇게 울어. 아 난 어떻게 울더라. 나는 약간 너? 아닌데 오 마이크 잡고 있으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돼 있어. 계속 아니 더 강해질까. 와 아 근데 귀여워. 너 울면 귀여워. 찬이 형 우는 거. 아 계속 그리고 또 승민이는 내가 그렇게 운 거는 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약간 진짜 약간 염소 약간 이렇게 울고. 약간 승민이 형이 이제 좀 얼굴이 막내 같아. 승민이가 되게 안 달라졌어 얼굴. 맞아. 진짜 안 달라졌어. 아 되게 뭔가 잘생겨졌는데 그 약간 그 느낌은 안 변했다 해서. 약간 강아지 느낌. 맞아. 그 청년 느낌이라고. 맞아. 그 느낌이 안 변했어. 여전해?
되게 신기해.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더 막내 같은 것 같아. 승민이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승민이 진짜 귀여워. 맞아. 승민이 진짜 귀여워. 리노는 울긴 해? 그 형은 리노 이제 형이 마음으로 울지. 아, 리노 형은 잘 안 울긴 하지. 리노 형은 진짜 안 울지. 진짜 안 울어요. 눈물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서. 우는 거 많이 못 본 것 같아. ISTP 눈물 없지 않아요? 맞아요. ISTP가 눈물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굳이 상처받지 않아야 될 일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혼자 약간 갑자기 이제 갑자기 감정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그거 있어요. ISTP는 친한 사람한테 F가 되거든. 아 맞아 맞아. 확실히 뭔지 알아. 뭔지 알아. F가 돼요. 그거 있어. 그래서 감성적이 돼가지고 막 그럴 때는 우는데 요즘은 뭐 제일 많이 우는 게 이제 너튜브를 보면서 에이 그 슬픈 사연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거 뭐 울긴 해? 나 진짜 자주 울어. 아 진짜? 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울잖아. 아, 이거 있잖아 약간 소르 약간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런 느낌이구나. 그때는 이게 안 참아도 되잖아. 이게 혼자 맞아. 방에 있으니까 맞아, 맞아. 나는 진짜 슬픈 영화를 봐도 잘 눈물이 안 나. 아 너무 슬퍼. 그냥 이 정도야. 아 진짜? 나는 뭔가 눈물이 잘 안 나. 근데 진짜 너무 슬플 때 눈물이 나지. 그렇구나. 약간 그거 있어. 억울할 때 눈물 나. 화낼 때 눈물 난다. 뭐, 화낼 때는 아닌데 억울할 때. 아니 아씨 아니 씨 아니 이따 들어봐 이러면서. 맞아 그럴 때 있지. 아 나는 근데 영화를 보거나 약간 이 슬픈 영상 같은 건 다 약간 일관적이게 슬픈 영상이 거의 가족에 관한 슬픈 거야. 그러면 진짜 아 그거는 좀 슬프긴 해. 펑 터져. 맞아 그런 건 진짜 슬퍼. 나도 그럴 때 약간 울컥해. 울컥해 진짜로. 우는 영상 너무 많다고 해서. 누구 왜 저요? 나. 너? 너 우는 영상 많나? 꽤 있긴 한 것 같긴 해. 이거 그치. 근데 나 그런데 나 우는 영상 좀 많긴 해. 내가 좀 원래 눈물이 많아. 마이크를 자꾸 약간 얘기해서 계속 이렇게 계속 쪼그라는 거 마이크 안에 들어가는 거 귀여워. 근데 ISTP가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운다고 하네. 드라마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뭐 운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약간 슬픈 드라마 봐. 슬픈 드라마 아 그니까 이게 드라마를 한 편 한 편 볼 때는 딱히 안 우는데 그니까 저는 정주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주행할 때 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형은 그 드라마가 끝나고 다 보는 편이야? 아니면 드라마 하고 있을 때도 그냥 보는 편이야? 아 나는 웬만하면 다 끝나고 봐. 아.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한번 이제 내가 이거에 집중했을 때 쭉 봐야 그게 나한테 영웅이 오지. 하나하나 이제 한 주 한 주 끊어서 보면 미치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쪽에서 끝나? 아 그거 확실히 그건 있긴 해. 나는 약간 방영될 때 딱 보는 것 같아. 아 약간 그때 딱 유행이 딱 있을 때? 딱 됐을 때 나도 한번 봐볼까 하고 딱 보는 것 같아. 나는 남들이 따라가는 게 따라가지 않지. 남들이 유행할 때 그거 유행이야? 하고 나는 유행을 좀 나중에 다시 이제 열차가 이제 쭉 가면 마지막 열차가 딱 가잖아. 그쪽에 이제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지 이렇게 타고 가냐고 잡고 가지. 약간 안 좋은 말로 하면 뒷북이네. 맞아. 뒷북을 하죠. 지우학 봤어요? 지우학? 응. 아니 지우학은 안 봤어. 아 안 봤어? 응. 나 지우학은 3화까지인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멋진 드라마고 너무 작품성이 좋은 드라마인데 맞아. 그러니까 은근 약간 로맨스물을 되게 좋아해. 약간 무서운 것도 좋아하는데 약간 로맨스물을 좋아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본 게 그거지 그냥 그때 우리는 그해 우리는 아 그때 우리는 아 나 저번에 버블에다가 맞아 그때 우리는 그해 우리야 해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그 로맨스가 호러물로 바뀌었어. 나 그거 봤어. 그 밑에 적힌 게 더 웃겼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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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해 우리는 봤지. 그 과몰이 해버렸어. 그해 우리는 옹니 보고 싶어. 옹니. 옹니. 옹니 보고 싶어. 아, 나 진짜.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재밌었어. 아, 지우가 근데 3화까진 봤어요. 3화까진 봤어요. 3화까진 봤는데 내가 진짜 좀비를 무서워하거든. 나 보면서 아! 이러면서 봤어. 아! 이러면서 봤어. 어, 너무 무서워. 좀비. 난 왜 그렇게 좀비가 무서워. 아, 좀비가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귀신은 이제 좀 괜찮아. 아, 그래? 나 귀신 되게 무서워했거든. 어. 귀신 좀 괜찮아. 난 귀신이 무서워. 좀비 좀 무서워. 어, 나 좀비가 잘이다. 근데 뭔가 좀비는 진짜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이제 내가 주먹이 있잖아. 뭘 들고 있잖아. 때릴 수 있잖아 좀비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어. 근데 귀신이 그걸 관통하잖아.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 아, 그래가지고 귀신을 약간 야 저건 내가 못 이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귀신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 좀비는 약간 이상한 특수능력 같은 게 없잖아. 막 아 그치 멈춰라 해가지고 와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닌데 귀신은 가위 누르면 멈춰 있잖아. 야 큰일 났네 이거. 근데 난 가위 누르면 그냥 잔다. 아 어. 나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게 되게 가위 눌렀다는 막 얘기를 듣는데 잘 공감이 안 갔어. 아 진짜? 어, 어떤 느낌일까? 약간 그런 느낌? 아 난 가위 눌리면 이제 딱 이제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무서운 것들을 가위 눌리면 혹시라도 볼까봐 눈 꼭 감고 있고 자자 잠은 와.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잠은 와. 그래가지고 얘들아 좀비가 스테이면 때릴 거야? 일단 물어볼게요. 그 좀비가 혹시 스테이세요? 하고 하면 네 라고 하면 그냥 도망가고 네 라고 할까? 어? 아 이러지 않을까? 일단 서로의 신상을 잘 모르니 일단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일단 나도 살아보겠어. 녹음실에서 귀신 소리는 없어? 저희 녹음할 때 귀신 소리 없습니다. 있어? 난 딱히 없어. 전 없습니다. 전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하루 종일 그 중에서 예 이러기 때문에 어 좋아 네, 좋아 어 여기 조금만 더 해볼까? 네, 나야 뭐 항상 밥 시간대랑 퇴근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긴 장난이고 근데 진짜 없어요. 귀신 소리 없어요. 저는 무서운 일을 딱히 겪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딱히 없는 것 같아. 난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내가 연습생 때 자다가 걸렸을 때가 제일 무서웠어. 난 연습생 때 자다가 걸렸을 때가 제일 무서웠어. 어? 아 그건 나도 어, 제일 무서웠어. 이제 딱 이제 어? 그 피아노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쪽으로 한지성 올라와. 네? 우리 막 그랬잖아. 막 화장실에서 이게 화장실이 옛날에는 트레이닝 센터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때는 화장실이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 되면 제 너무 아 이러면 내가 너무 약간 이제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그랬어? 어. 말한다? 먼저 롱패딩을 입고 맞아 휴지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걸 베개로 삼아서 그쪽에 누워서 잤었어. 이제 안도 더럽나 안 더럽나 확인하고 좀 더러운 게 있어야 이제 불티나서 그걸 닦고 그랬었지. 우리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나 이제 그러다 걸렸을 때 그러다 걸렸을 때가 제일 무서웠지. 근데 그 생각보다 걸릴 일이 없어. 아 화장실은 걸릴 일이 없어. 피아노 뒤가 많이 걸렸어. 아, 맞아. 왜냐면 이제 피 한지성 어디 있어 사각지대인데 맞아 이제 거기서 이제 CCTV에서 우리가 내가 안 보이면 그러면 이제 아니면 발만 보이면은 어. 올라와 올라와 아니면 안 보여 한지성 너 어디 있어 이러면 이제 에? 저 어디 보컬방에 있습니다? 몇 번 보컬방에 있는데? 하는데 안 보이는데? 하면 피아노 여기 뒤에서 나와 여기 있는데? 시스템 여기 있는데요? 올라와 네? 올라와 네? 올라와 네?
비하인드 알려달래. 나 승래? 어. 좀비 나왔잖아 얼마 전에. 아그 노래 좀비 방학까지 지금이라도 누구하다가 직접 준비하자. 좀비가 나왔다 어디에서? 어쨌든 그거를 원래 K-콘에서 하려고 맞아. 했었는데 이제 그 좀 제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전에 이미 녹음을 했었어요. 일단 MR을 제작하고 이제 하고 싶어서 먼저 녹음을 했었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언젠가는 그래도 우리 스테이가 듣고 싶어 하니까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동안 타이밍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 나오는 것도 너무 많았고 할 것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제 너무 많으면 스테이가 약간 몰아서 보기 힘들까봐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첫 숙제 레코드였죠? 맞아요. 올해 첫 숙제 레코드를 이제 저희가 일단 해놨던 그 좀비라는 곡을 냈었고요. 디렉은 이제 승민이가 이제 봐줬는데 승민이가 아, 그래? 승민이가 봐줬어. 오. 나는 디렉을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런 장르? 이런 장르를 되게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난 되게 센 거나 아니면 맞아, 맞아, 너무 맞아. 감성적인 거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랐었는데 승민이가 그 세세한 디테일 같은 걸 되게 많이 잡아줘가지고 승민이 형이 또 그런 거 잘하지. 맞아요. 승민이 나도 가끔 이제 짱해. 가끔 이제 디렉 받으려고 하거든 승민이 형한테. 그때 너였다면이었나? 그때도 잠깐 디렉 받으려고 했었어. 맞아. 승민이가 보컬 디렉을 되게 잘 봐. 맞아 맞아. 락이나 그 발라드 그런 보컬 디렉을 굉장히 잘 봐. 여기서 이런 소리 내보는 거 어때? 이러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가만히 잘 들어. 하나 뒤로 보내.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말고 고음이 아 이렇게 뒤로 내는 거랑 아 이렇게 앞으로 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쪽에서 뒤로 보내야 예뻐. 아 이렇게 하면 맞아. 그때 잘했어. 그러니까 잘했어. 아 너무 고마워서 우리 스테이가 너무 많이 잘 들어줘가지고. 제 앞이 안 무실 귀신 있잖아. 저희가 근데 이제 바뀌고 나서 없어지신 것 같습니다. 예, 성불하셨나봐요. 아 근데 확실히 트센에서는 많이 봤다고 들었긴 했어. 아 트센에서는 몇 번 약간 이상 현상들이 몇 번 있긴 했는데 그렇게 신경 쓸 그건 아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자동문이었는데 이게 지문 찍고 들어갔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지문 찍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슝 열린다거나. 맞아. 근데 그거는 갑자기 이제 가끔 오작동으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하고 별 볼래 없이 넘어갈 수도 맞아. 있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똑똑똑 소리가 들렸어. 무섭죠. 아 여기는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똑똑똑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열었어. 아무도 없어. 대포 누가 장난쳤다. 에이 하고 들어가는 걸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그런 생각을 딱히 안 했습니다. 맞아, 딱히 안 했어. 제일 무서웠던 건 아까도 말했듯이 잠자다가 걸렸을 때예요. 아니면 내가 그 보컬 레슨을 들어가야 되는데 숙제를 못 했을 때. 아무 레슨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숙제를 못 했을 때. 맞아. 그때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야 이거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일단 생각해보자. 혼나요. 그리고 다시 배워요. 나 심지어 부산에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배우잖아.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돌아버릴 것 같아.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이러면서. 딱 들어가면은. 다시 배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가 있었지. 네. 사막 일로 와. 사막 여기 일로 와. 일로 내가 틀렸으면 다시 해봐 이거였거든? 너가 틀렸 일로와 왜 틀렸어? 그때는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많이 이쁨 받았죠. 완전 어디 가나 이쁨 받는 친구들. 얘들아 너희 뒤에 우와 아이고 깜찍해. 아 컴백 티저 봤냐고. 아 컴백 티저 너무 잘 나왔더라고. 너무 잘 나왔더라. 그러니까 용복이가 되게 그니까 난 걔가 참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입체적으로 생겼지 얘가? 되게 약간 그 약간 2D 캐릭터 같이 생기긴 했어. 아 진짜 3D 캐릭터 같아. 맞아. 그 게임 캐릭터 같기도 하고. 참 현진이 형이랑 둘이서 딱 약간 게임 캐릭터 같이 생겼어. 그니까 현진이는 약간 일상 게임물 약간 그런 느낌이고
걔는 약간 뭐 배그나 막 이런 거 써. 믹스 뭔가 배그나 아이템이 잘 아이템 잘 수집할 것 같은. 현진이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현진이 잘한 건 몰라. 너 그거 알지? 옛날에 오디션이라는 프로 게임 아니야? 오디션이라는 게임 알아? 그 약간 막 그 아바타들이 막 춤추고 우리가 막 박자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게임이 있어. 약간 그런 곳에서 나올 것 같고 릭스는 진짜 배그나 막 다른 곳에서 총 들고 현지를 잘하는 느낌.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용복이 형 넷플릭스 느낌이래. 넷플릭스 느낌? 그러니까 약간 미드. 아 미드에 나오는 죽은 게 있고. 아 맞아 맞아. 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 넷플릭스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우리 옛날에 한다. 우리는 그냥 뭐 새로운 거 따라따라따 이런데 요즘은 두둥. 아 내가 노트북에서 봤어. 와 그런다고? 오 따라따라따 하는데 아 그거 아니라고. 근데 두둥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너무 짧지 않나? 두둥 한 네 번 하자.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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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아니 나는 나 그것도 있었어. 어제 콜미 베이비를 하면서 현진이 엔딩 이렇게 끝내잖아.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게 아 요즘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니까 집 전화를 써본 적이 별로 없었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동생한테도 이거 아니라고 그냥 이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싶었어.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뭔가 바뀌는 세대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한두 살 차이만 나도 모르는 게 서로서로 많을 것 같긴 해요. 아, 맞아. 그게 확실히 있긴 해. 네. 얘들아 너는 아직 20대야. 당연히 20대가 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긴 한데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약간 우리도 되게 어린 나이인데 아 이런 말하면 되게 꼰대 같긴 한데 이제 데뷔하는 친구들이 07년생 맞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 와, 약간 나 어린데. 아 그러니까 우리 데뷔했을 때 우리가 제일 어렸다? 맞아. 우리가 아, 되게 어린 그거였어. 맞아. 막 우리 근데, 막 미자 막 다섯 명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선배님들한테 인사드리면 와 너희들 뭐 00년생 01년생 야 진짜 어리다 했는데 우리 이제 와 07년생이야? 와 우리가 그러고 진짜? 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꼰대 같긴 한데 되게 나이 많이 먹었을 때 저희는 아직 23살 22살 오케이. 제재님 만나서 아 일단 너무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게 너무 좋았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주셔가지고 맞아 진짜 그런 세세한 걸 알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예, 공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파고들어야 알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것들인데 솔직히 줏대잖아. 막 이렇게 많이 널리 퍼져 있는 영상들은 맞아. 이제 알기 맞아, 쉬울 맞아.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뭐 편지 쓴 것도 알고 있고 맞아 서바이벌 썰도 알고 맞아 있고. 맞아 맞아 나 깜짝 놀랐어. 아 솔직히 너무 약간 감동 받았어요. 그냥 맞아. 이제 MC를 보러 와주신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팬미팅을 축하해 주시러 온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렸고 너무 감동이었어. 네 진짜 감동이었어요. 너무 너무 좋았어. 진짜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진짜 편하게 해주셨어. 그리고 너무 약간 에너지도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옆에 있으면 계속 웃게 되는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로 감사합니다. 나는 와, 진짜 많이 놀랐어. 어떻게 다 알고 있는지. 아 맞, 오늘 티랑 아 맞다. 오늘 찬이 형이 생일 선물 줬어요. 좀 늦게 늦게 해줘서 그렇긴 되게 좋았어요. 늦게 줬지만 잘지 너무 좋았어. 짠. 너무 예쁘다. 사줬어. 이쁘지? 이쁘다. 보일러. 너무 이뻐.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자주 끼고 다닐 것 같아요. 잘 샀네. 잘 어울리네. 내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초록색? 약간 옥 이렇게 돼 있는 거. 아, 옥을 좋아해? 내가 진짜 좋아해. 약간 왜인가 이상한 거. PD님 목 좋아하시세요? PD님한테 물어봐요. 여기서 왜 PD님이? 아, 옥하니까 갑자기 PD님 생각나가지고.
깔끔해. 애플워치 사는 거 추천하냐고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너무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요. 저는 연락을 잘 못 보는 사람인데 이거 통해서 연락을 좀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마스크 쓰고도 이게 폰이 열려가지고 그게 너무 편해. 진짜 이게 난 이게 되게 제일 편한 것 같아. 그것도 있고 연락 잘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애플워치는 패션이지.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맞긴 해. 아 그래? 사실 약간 그게 없지 않아 있긴 해. 패션 아이템으로 쓰고 싶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 어, 맞아.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시계는 사고 싶은데 아 뭔가 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계. 그런 시계를 쓰고 싶어. 콜베 선곡 누가 했냐고요? 누가 했죠? 그거 이제 저희가 잘 상의해서 했어요. 저희가 추천을 했고 이제 본부에서도 되게 좋은 의견이다 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냐 예나? 그렇다. 왜 혼자 먹냐? 맛있냐? 배고파. 배고플 시간이다. 지금 몇 시지? 저요? 몇 시죠 지금? 5시 36분. 5시 36분? 야 6시쯤 밥 먹으면 되겠네. 사일런트 크라이 얘기하자. 와 이거 샤클? 진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안무가 잘 나왔어. 안무가 진짜 멋있게 나왔어. 뭔가 10분 이렇게 할까? 언니 얘기하고 있어? 너의 토크 시간을 가지고 그래. 어렵긴 한데 되게 안무가 잘 나와가지고 리액션! 리액션! 안 해줘도 돼? 실망 안 하니까 안 해줘도 돼. 안무가 잘 나와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대화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라이브 연습하려고 막 마스크 쓰고 연습하고 그랬어요. 형팔 치토스래. 치토스래. 뭔 느낌인지 알겠지? 두고 봐. 아, 되게 좋은 거야. 어, 그래? 치토스 약간 아, 꼬불꼬불해지지. 어, 그냥? 맞아 맞아. 약간 각자 있잖아. 과자 치고. 응? 과자 치고 각자 있다 이런 말 좀 이상한데. 팔 거북알. 아 진짜 돌고였네요. 근데 운동 진짜 잘한 것 같아. 진짜 운동하기 잘한 것 같아. 아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건장해 보이고 셔츠를 입으면 어깨가 맞아. 너무 행복하네. 그 셔츠를 입으면 그냥 맞아. 그게 있어. 운동하면은 난 안 하지만 지금. 얘네도 한창 되게 했을 때 많이 이제 펌핑 됐을 때 맞아 막 옷 같은 거 다 늘리고 그러잖아. 맞아 그것도 되게 약간 기분 좋지. 아 내가 그래도 한 보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씻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오래 씻어요. 레고 만들었냐고요? 아, 레고 아직 안 만들었어요.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만들려고요. 아마 내일 모레 만들 생각입니다. 레고 샀어? 승민이 형한테 내가 승민이 형이 자꾸 생일 선물 뭐 하고 싶냐는 거야. 그래서 나 건물 이랬거든? 알겠어, 건물 사줄게 이러는 거야. 어 진짜? 어떤 건물 원해? 아무거나 한 거 없어 이러니까 그래 알겠어 사줄게. 오 뭐야 이러면서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안 믿었지. 나 딱 숙소 왔어. 보컬 연습 딱 받고 숙소로 나갔어. 야 네가 말해도 건물이다 이러면서 레고를 딱 주더라. 이야 센스지. 야 근데 건물 뭔 줄 알냐? 뭐? 뉴욕이더라. 타임스퀘어. 깜짝 놀랐다. 뭐 진짜 비싼 거야? 받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맞다, 사클 이제 얘기를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보자면 사실 안무를 되게 쉽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안무를 조금 이제 맞아. 저희가 숨을 쉴 수 있게 이제 셀리스트를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이제 호흡을 쉴 수 있는 맞아. 구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조금만 이쪽은 사클은 이제 우리 스테이가 너무 듣고 싶어하는 곡이기도 하고 어 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곡이기도 하니까 조금만 우리가 하기 준비를 하긴 하는데 안무를 조금만 저희가 숨을 쉴 수 있는 약간 어 우리 그 뭐냐 그 불면증 느낌으로 아. 약간 좀 살살 추게 이제 해보자 했는데 당시 오? 오 왜 다투게 해줘 이게 오? 오? 오 이게 맞나? 오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잠시만 이건 라이브 가능한가? 오오오오오오 근데 이게 근데 또 이제 다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이 노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으면 수정을 했을 텐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안무가 너무 멋있어. 안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맞아. 우리가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잘한 것 같습니다. 아, 다행히 다 이제 잘 소화했고 라이브도 잘 했고 그래가지고 어제 한이 사카 안무 틀렸을 때 무슨 생각했어? 나 봤어. 아, 여기 봤냐? 뒤에서 봤어. 나는 여기잖아. 어. 근데 순간 들어가기 전에 노래 가사 생각하다가 여기랑 왠가 까먹은 거야. 그래서 했는데 여기는 그냥 눈이 마주친 거야. 그래서 여기구나 했는데 다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그때 있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지? 이거 아 잠시만 어제는 맞았는데 차라리 첫날에 그렇게 했으면 그냥 오 원래 저런 안무인가 보다 했을 텐데 첫날에 제대로 하고 두 번째 날 하니까 그리고 또 너무 딱 그 이 틀린 건 게 내가 센터고 딱 잘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센터 아니었으면 괜찮았는데 센터 아니었으면 차라리 안 나왔겠지. 어, 안 나왔을 텐데 화면이 너무 제대로 나온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야, 그래도 잘한 날이 있었으니까 그 실수한 아니야. 것도 웃고 넘길 수 있는 거지. 그치 다 틀렸어 봐나? 둘 다 틀렸어 봐. 아 그래? 둘 다 틀렸어 봐. 아 그렇지 둘 다 틀렸어 봐. 아, 그렇지, 그렇지, 틀렸어 그렇지, 봐. 당황한 틀린 아 어제 틀린 거 이제 창빈이 형이랑 찬영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당황한 게 너무 웃기다고 당황한 표정이 오! 이렇게 오! 오! 나 그것도 봤어. 나 그것도 봤어. 스카이스의 형 그 노래하고 안무 들어 생각보다 하게 My skies are showing up. 그 부분에서 겁나 웃었는데. 아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 예전에는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안무 들어가면 진짜 힘들긴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노래 잘해야 돼. 노래 잘해야 돼 하다가 어!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 부르면 어! 됐다가 되니까 이게 됐다를 하지 말고 바로 안무 되는데 됐다! 어! 그 다음 안무가 뭔지 생각을 해야 돼. 그니까 야 원래 이거 틀리면서 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게 그치. 라이브의 묘미고 무대의 묘미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벽할 순 없으니까.
아니 반바지 입었어? 어? 긴 바지인데요? 너무 긴 바지인데? 긴 바지인데 네. 아 여기 위만 보면 무릎이, 반바지로 보일 수도 있겠다. 무릎이 환하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반바지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어머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하지만 긴 바지지롱. 저는 반바지를 잘 안 입습니다. 나 진짜 반바지 많이 입었었는데 옛날에 진짜 많이 보냈었네. 입었지. 난 진짜 반바지밖에 안 입었어. 체육복 반바지. 와 양정 여기 써져 있는 거 그 안무 연습할 때마다 입었는데 볼 때마다 진짜 귀여웠어. 내가 그렇게 입고 다녔을까 옷을. 그치 나 진짜 옷 못 입었다 생각해보면. 아 너 근데 진짜 못 입었었어. 난 진짜 근데 지금 너무 잘 입어. 너무 예뻐. 근데 보면 정말 뭔가 굉장히 다 딱 붙어있어. 뭔가 옷도 딱 붙어있고 아우터도 딱 붙어있고 가방도 딱 붙어있고 바지도 딱 붙어있고 그래서 볼 때마다 쟤는 왜 학교 왔다 부산인데 왜 학교 체육복 아 그러니까 학교 옷을 다 입고 오니까 너 오늘 토요일인데 학교 갔다 왔니? 약간 옷에 관심이 없었어. 아 맞아. 없진 않았는데 그거지 그냥 딱히 옷을 사야 되나 어차피 춤밖에 안 추는데 이러면서 그냥 옷을 안 사고 그냥 이제 막 싸게 파는 것도 있잖아. 그냥 몇 개 원 플러스 원 하는 거. 아 맞아, 맞아. 이런 거 사면 되지 이러면서 그런 거만 사고 관심이 없었어. 이제 데뷔하고 나서 옷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했는데 그때도 못 입었어. 아니야, 근데 그때까지 못 입었다가 한 내가 성인 되고 나서 옷에 좀 그때부터 약간 옷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아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입어. 잘 입을 것 같아. 지금은 약간 형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 친형. 친형? 응. 난 알아보고 살짝 감동받아. 아 형들은 아니지. 형들은 확실히 아니지. 검은색만 있는 사람도 있고. 올 검은색. 열면 막 들어가면 나니아 연대기 될 것 같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들어가면 막 다른 색이 나올 것 같아. 너무 검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나 깜짝 놀랐어. 어? 야. 이거 있다. 예나. 지성의 패션 좀 어때? 아 그래도 나 요즘에 좀 마음에 들어. 초반에는 이게 나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이랬거든. 요즘은 약간 내 스타일이야. 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원래 거. 그게 있어. 패션도 옷도 그게 있어. 과도기가 있어. 과도기가 있어. 과도기가 딱 한 번씩 와. 그러니까 나도 과도기가 한번 왔었고. 근데 이제는 뭐 그냥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냥 뭔가 예전에는 막 꾸미고 싶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꾸안고 그냥 꾸민 듯 안 꾸안고 그냥 그렇게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 그게 아 근데 그게 제일 나은 그게 같아.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지성이 오늘 사복이야? 네 이거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난 이거 되게 좋아요. 난 이거 예뻐. 제가 핑크 옷이 이거랑 후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옷이. 내가 가지려고. 예? 안 돼요. 안 돼요. 저 이거 진짜 많은 고심 끝에 샀단 말이에요. 네 저도 간다. 안 돼요. 옆에 꾹꾹꾹 저 꾹꾹꾹 네 맞아요. 저는 약간 꾹꾹꾹죠. 약간 여긴 꾸안꾸고 여긴 꾸민 듯 아 꾸몄다 아 근데 나 가끔 그런 날이 있어. 진짜 너무 꾸미고 싶은데 입고 나면은 꾸안꾸로 돼있다? 아 근데 너는 꾸안꾸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진짜 나 되게 꾸미고 싶은 날이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코 약간 옷을 살 때 코디 같은 걸 다 보잖아. 그쪽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 되게 잘 입어. 진짜로.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어. 야 여기에서 있으면 너 보일 것 같다. 이러면서 여기 보면. 지성아 리노 공주님한테 어땠어? 어우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아 그니까 제가 은근히 같은 중량이더라도 사람을 드는 게 훨씬 힘들어요. 왜냐면 맞아. 이제 뭐 덤벨이나 바벨 같은 경우는 이제 중량이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딱 밸런스 맞게 돼 있는데 그치.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사람을 들 때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과학적이지 않냐? 아 씨 헬스를 얼마나 하는 거야? 아니야, 나 헬스 많이 안 해.
어제 내가 창빈이 형이 나랑 있잖아. 창빈이 나를 들고 나서 안 힘들어 보이는 거야? 나 가볍지 이렇게 물어봤어 진짜. 겁나 무거워. 기다가 겁나 무거운데. 형은 그랬어. 응, 이 형. 진짜 안 보면서. 야, 우리 둘이 있으니까 수박바래. 와, 수박바. 거꾸로 수박바라? 먹어봤어? 아니. 그 이제 뭐야? 그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어, 수박바. 그 시큼한 거. 어, 그거가 위에 메인으로 돼 있고 밑에만 이제 분홍색으로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제 사람들이 초록 부분을 좋아하니까. 아, 그렇게 만든 거. 먹어봤어? 맛있긴 해. 맛있냐? 아,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 자체 잘 안 먹어가지고. 아, 맞아. 형 잘 안 먹어. 수박바. 아, 진짜 수박바 같다. 어떻게 할래? 뭐 내가 이거 밑으로 갔으면. 수박바냐? 얼굴 가면 수박바 같아. 수박바. 됐다. 됐다. 이제 내가 밑으로 가면 수박바. 수박바 같아. 수박바. 됐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나 브이앱 때 하는 게 있어. 캡처 타임이라고 있거든. 같이 한번 머리, 해볼래? 머리로? 그냥 뭐 자유롭게 하는 거지. 그래. 너 원하는 거 다 해. 한 3개 정도만 하면 돼. 근데 내가 항상 하는 게 있어. 뭐? 그 머리 하트라고 있거든. 머리 하트? 응. 머리 하트? 어, 맞아 맞아. 이거야? 어, 맞아. 오, 역시! 이래서 다들 나보고 천재라고 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머리를 잡고. 난 길어서 실제로 짠. 약간 너는 귀엽거든. 응. 난 약간 사슴벌레 같아. 맞는 거야 이거? 개똥벌레 어때? 약간 사슴벌레 같은데? 아, 어? 그럼 이거 장수풍뎅이. 자, 이제 딱 두 개만 하면 돼. 와, 잠깐만. 감사합니다. 야, 혁신적인데 머리가. 나 지금 약간 어제 이후로 머리가 막 내 맘대로 안 된다. 막 혼자 자아가 생겨가지고 얘가 일로 가 하면 안 가요 하고 그 뒤로 가만히 있어. 머리 맨날 넘기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맨날 넘기고 다니니까 이게 가르마가 갑자기 원래 7대 8이었는데 아, 7대 8이가 아니지? 5대 5 아니야? 5대 5? 2대 8? 2대 3? 아니지. 7대 8은 뭐야? 7대3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5대5가 돼버리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약간 머리 5대5가 편하지 않아? 아, 근데 5대5라면 난 너무 시골지같이 아, 오케이 뭔지 알지? 알지? 그러니까 5대5라면 약간 붕 떠가지고 이렇게 웨이브가 떠지면 괜찮은데. 아, 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예. 머리가 안 넘어가네. 어쨌든 저희 이렇게 네.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맞구나 이거. 네. V앱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뽀뽀즈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저희가 둘이서 V앱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 한번 했더라. 언제요? 우리 미국 갔을 때. 미국 갔을 맞네. 아, 맞다. 네. 그때 너랑 나 했었구나. 때. 같은 방이었잖아. 룸메여가지고. 네.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거의 1-2년 만인가요? 1-2년 만에 이렇게 처음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발렌타인데 발렌타인 달달하게 잘 보내시고. 초콜릿 너무 많이 드시면 살쪄요. 겨울에는 좀 짜야 돼. 아, 아, 그치.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맞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아 이런 거 막 이런 말 하면 잔소리 그만하고. 잔소리 그만. 달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달달한 하루 많이 보내시고. 네. 지금까지 하니 아이엔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오케이.